일본의 720만 원짜리 기차 여행. 일본의 720만 원짜리 그 기차 여행. 이게 트와일라이트 익스프레스 미즈카제 럭셔리 기차 여행 컨셉이라는 건데요. 720만 원에 몇박 며칠이죠? 객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본것 같이 아주 안락해 보이지만 이 기차 안에서 계셔 보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이 소리 때문에. 근데 일본이 워낙 그 기찻길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이 바다라든지 이렇게 참 풍경 보면서 가기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와, 창을 큰 통창으로 넣어서 아주 이쁘네요. 기차 한칸 자체를 다 쓰는 스위트룸도 있다고 하네요. 안에 식당도 있고 도시락, 정갈한 일본식 도시락. 음식은 신경 써서 나오는 것 같고. 전망대 칸도 있다. 관서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해안가를 따라서 여행한다. 돈 많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근데 관서 지역 한 바퀴 도는 게뭐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뭐 끼케야 길어봤자 3박 4일 아니에요? 너무 돈 아깝다. 돈 지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720만 원 줘가면서 이렇게 기차 여행하기. 차라리 크루즈 여행이 더 낫지. 예. 물 위가 더 낫지. 예. 720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클릭 마렵네. 포경 수술 잘못하면 지읒대는 이유. 너무 타이트하게 수술이 돼가지고 어릴 때 고리를 잡았는데 그게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지다 보니까 평소에 커졌을 때도 당기는 감이 있었다, 남들보다. 내 이야기 같은데, 이거? 나는 확대남이다. 확대 수술. 어떻게 그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과연 말씀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남친과 다른 모르는 분이랑 인스타 DM을 통해서 음반패설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여자친구한테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물었고 그걸 또 여자친구는 다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전 남자친구보다 많이 한것 같다. 그래서 좀 하는데 좀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생각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주고 받는 걸 제가 우연히 여자친구 휴대폰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전날 수업을 기준으로 너무 보고 사랑했나 보다.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너무 큰게 아닐까. 또 충분히 테크닉으로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자 자기 위로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 궁금하잖아요. 남들 평균과 제 크기가 차이가 얼마나 날까. 진짜 작은 건 아닐까 궁금해서 제가 직접 재봤어요. 남들보다 좀 작긴 작더라고요. 기니는 오히려 남들보다 조금만 긴 편이었는데 둘레가 평균 1cm 정도 작았어요. 아무리 자세히 맞춰보니까 1cm가 평균 작은 게좀 제가 컸어요. 수치상으로 말해주니까 그게 더 배로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술 염두 하셨구요? 처음에는 제 후순이었어요. 아무래도 수술이란 자, 수술했습니다. 이 심해가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해주셨어요. 가장 큰 차이라면 처음 넣었을 때
그 반응이 달라요. 아예 반응이 없었던 건 아닌데 들어오니까 아, 들어왔구나 이런 반응이라면 지금은 뭔가 솔직히 놀란 그런 반응을 보는 거. 바이럴이네. 바이럴이야. 에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크기 차이가 있다고. 지금 움직일 때도 의도하는 느낌이지만 소리도 훨씬 더 크게 느껴졌고 상대방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반응도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서 저도 이걸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더 자주 하게 되고 개고시에서 하루에 몇 번씩도 하게 되고 되게 즐거운 성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성공을 위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수술을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오히려 커지니까 꽉 차면서 안 느껴졌던 부분이 느껴지면서 저도 같이 즐기는 방향으로 떠돌려서 특별 소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는 횟수 차이가 있어요? 후 직후에는 하루에 6번 가게 했었거든요. 가. 어, 넘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빅페이스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돼지 불고기인데 이게 이북식이래.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양념갈비는 양념고기를 양념을 재울 거 아니에요? 양념을 재우면은 에 양념에 재워지면서 숙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숙성 과정은 냉장고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실온 보관으로 2주 동안 놔둔다 그래요. 고기가 부패되지 않을까? 부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칠맛이 미쳤다고 합니다. 보시죠.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딱 봐도 목살 부위예요. 그냥 돼지 목살 부위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양념에 두 달입니다. 두 달. 2주가 아니라 두 달. 실온에 발효를 냉장고에서 하시나요? 실온에서 합니다. 두 달 동안 실온에 두는데 부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식 숙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길어야 건식 숙성도 까다롭게 까다로운 환경에서 40일에서 60일까지 또 하지 않는데 그렇게나 긴 시간 동안 고기를 실온에서 상하지 않게 하려면 소금으로 염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요. 염도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양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절대 짜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히 아니고 그냥 소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발효 음식 끝판왕 중에 하나인 젓갈. 그런 젓갈마저도 요즘 같은 날씨에 실온에 두면은 상해버리죠. 근데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온에서 무려 두 달 동안 발효를 시켰다는 미스터리한 돼지고기. 맛을 보셨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너무 맛있었다고. 자연스럽게 쉬거나 신맛이 나지 않았을까. 뭐 홍합처럼 뭔가 쿰쿰한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발효 관련된 향이 안 난다 그래요. 깊고 진한 맛.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돼지 불고기는 원래 이북인데 할머니가 함흥에 사시고 이제 북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런 특이한 조리 이런 특이한 요리 방법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냉장고가 없을 때 요즘 사람들은 배울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냉장고가 다 있으니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배우신 비법이라고 합니다. 예. 돼지고기가 60일 동안 실온에 발효가 될 수가 있을까? 가능한 것인지 축산가공학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대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유명해지고 예약 자체도 힘든 집이라고 관련 분야의 교수님들도 불가능하다는 의견인데
난 약간 불안하네. 왜냐면 이분이 나름대로 좀 공신력 있는 분이야. 맛집 다니고 리뷰하는 사람인데, 100만이고, 되게 솔직한 사람이고, 그런데, 야, 이게 좀 검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니? 물론 사장님 피셜이긴 할지라도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않아? 아, 이게 상식적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재울 때 쓰는 양념들에는 마늘도 들어가고, 뭐, 과일들도 들어가고, 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합해가지고 쓰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실온에 있으면 당연히 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좀 아니라고 봐.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궁금해서 되게 먹어보고 싶긴 한데 사장님의 말씀이 뭔가 신빙성이 안 간다. 검색해보니 상온은 15도에서 25도고 실온이라는 거는 1도에서 35도래. 그러니까 1도에서 숙성한 듯. 말장난일 확률이 99%다. 이러면은 말이 된다. 1도면 냉장고야. 맞아요. 1도면 냉장고임. 다음. 어제자 난리 난 고딩 언빠. 하, 또 어떤 미친 빌런들이 나올지. 애기들이냐? 애기들이 남매가 있네. 많이 어려 보이죠?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 나이대 35개월, 7개월. 오빠에게 동생을 맡겼습니다. 엄마가 안 보는 사이 일어난 사고. 3살배기 애한테 7개월짜리 애를 맡겨놓고 게임을 처하고 있어요. 콜라 처 마시면서 애들 오면 게임 방해된다며 다른 곳에서 놀라고. 야, 지금은 줄여서 많이 하면 4시간 정도 하고. 또 믿기지 않지만 바람을 폈다 그러네. 둘이 살면서.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왜 나갔는지 모르고 어차피 욕먹을 거 알지 않나? 아, 이 사람들 나가는 목적이 뭐야? 아니, 뭘 얻을 수 있지? 대체? 출연료 좀 세게 주나? 와, 방송국 놈들이 제일 개새끼들 아니야? 그러니까 욕바지 시키는 거잖아, 욕바지. 얘네 일상 비춰주고 욕바지 시키는 거 같은데. 그 댓글은 다 막아놨어. 관찰 예능 출연료가 졸라 세다고. 내 사생활 팔아가지고 출연료 받는 게. 와. 골 때린다. 남편은 배달 일하고 250 벌고 카드값은 380만 원씩 나온다고. 엄마는 바람을 세 번이나 피워서 남편을 의심하며 수시로 휴대폰 검사함. 이 둘은 계속 살면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좀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졌을 것 같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개선의 의지도 없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출연료 준다니까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나간 거야. 욕하면 어쩔 건데. 이런 느낌으로
골 때리네. 아, 씨바 진짜. 진짜 이런 케이스들이 존나 개 하위층 같아. 어. 애들 불쌍해서 더 욕 못하겠다.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스트리머 스토커 무단 침입 CCTV 영상. 누구야? VV 베리? 빅베리님? 빅베리님 스토커 있어 또? 아니 아니야? 조예리? 조예리... VV예리. 아, VV예리. 어... 아... 어머에, 어머 미쳤다. 약간 왜소해 보이네. 13시간 대기 탔다고? 네, 집 앞에서. 야. 아, 머리 아프다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대기 타다가 현관문 뒤에 가해자가 튀어나와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제 입을 막고 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집 안으로 절 세게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에 인스타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안에서. 어, 이 소리를 입을 막았다고. 기절시킨 건가? 방송에서는 조작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8월 28일 날 촬영한 조작 아닌 원본 자료입니다. 이게 끝이야? 누구인지도 안 나와? 아, 예전에 그거야? 그 이렇게 전 남친 뭐 이야기 나오고 업소녀 이야기 나왔던 그분이야? 그러니까 어쩐지 이름이 조금 약간 저기 하더라. 어. 공교롭게 전에 있었던 일이랑은 정반대로 피해자 상황이 돼버렸네. 사생활이랑 별개로 이거는 피해자가 돼버린 일인데. 넘어갑시다.
이거 오늘 JTBC 메인이에요. 둘이 썸 타는 관계인가 봐요. 남의 차 앞에서 이 뽀뽀를 한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썸 타고 사귀는 사이 같아서. 근데 박력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걸 갖다가 남의 차 유리에다가 주먹으로 갖다 후려친 거예요. 모자 쓴 남자가. 예. 그러고 그냥 갔다네요. 후속 조치도 안 하고 유리창이 쩍 갈라졌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쳐다봤었대요. 그런데도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CCTV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못 잡는 거죠? 경찰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차주는 40만 원을 들여서 유리창을 수리할 수밖에 없었대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남자가 액션이 과한 사람이야. 그래도 사실 뭐 공감하긴 힘들어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게 되고 둘이서 뭔가 이렇게 진짜 사랑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게 쫙 오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여자 앞에서 쇼맨십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뽀뽀 리액션이야. 뽀뽀한 것에 대한 리액션이야. 이 여자 엄청 좋아하나 보다. 도파민 터져가지고 그런 건데. 그럼 후속 조치를 했어야지. 예. 아마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오빠, 근데 우리 저 앞에 차량 불빛 LED 자꾸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데 우리 키스하는 거 찍힌 거 아니야? 부끄러워. 뭐? 바로 없애줄게. 쿵! 이랬을 수도 있겠다. 존나 박력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디 씨발 임창정 뮤직비디오 소주 한 잔에 나온 임창정 맨키로 모자도 뭔 민트색에다가 이상하게 모질같이 나오는데 배민 라이더냐고? 아, 팬코 안 봤어. 이게 근데 이제 저런 놈도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왜 나는 없을까? 저런 놈이니까 사귈 수 있는 게 아닐까?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바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문대들이 왜 이쁜 애들 만드는 줄 알아? 걔네들 진짜 완전 스윗하고 공주님이라고 막 부르고 막 남들이 뭐라고 하건 없어. 그냥 내 여자 하나밖에 안 본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그런 걸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스윗함이 있어. 뒤져 그냥. 그래서 그거에 못 빠져나오는 거야. 이성이 없어 걔네들은. 약간 그런 거라고 봐야지. 약간 마치 그 영화 황정민 나왔던 거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지. 남자가 사랑할 때. 그렇지. 그 영화 보면서 엄청 그 로망이었을걸. 약간 껄렁껄렁한 새끼들은 그 영화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내 연애 방식의 바이블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잖아. 다음 올리팬스의 위험.
이 여자는 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이 자료 봤던 거네. 752억 벌었다. 올리팬즈 일왕. 제시 소속사 떠난다. 직접 전속 계약 종료 요청을 했다. 팬 폭행한 연루돼 있는 이 제시 소속사를 떠난다고 하네요. 직접 전속 계약 종료 요청을 했다. 소속사 DOD는 제시와의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활동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례적인데? 이 행보는 진짜 이례적이다. 자숙 이런 거 없이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떠나는 건가? 유명세에 비해서 너무 욕을 많이 먹은 느낌도 아니고 그만한 유명세니까 그렇게 실망스럽고 욕을 많이 얻어먹은 건데 이게 제시 같은 경우는 성격 자체가 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진짜 이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반발력이라 해야 되나? 이 농구공처럼 탁 튀어오르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던지는 걸 수도 있겠네요. 뭔가 느낌이. 그래도 한국에서 활동한 지 좀 오래됐고 그랬으면 한국인의 그 정서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필요해 보였는데 뭐 고리타분하게 한국어를 좀 늘리고 뭐 한국어 실력도 늘려야 되고 뭐 굳이 막 이런 것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 정서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시카 H.O 때부터 참 실력도 있고 그랬는데 무명 시절도 좀 있고 그러다가 이 언프리티 레스타로 확 떠가지고 지금까지 활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예능도 잘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근데 어울리는 새끼들이 너무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잖아. 그 미국 사회 한인 약간 좀 그 아시안계 미국인 같은 그 겉모의 새끼들. 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입지가 좆밥이라 가지고 어디서 깝치지도 못하고 결국은 한국 와 가지고 얘네 총도 안 들었네. 뭐야? 별로 총도 없네, 칼도 없네. 뭐야? 거기다가 이제 무리 짓고 있다 보니까 씨발 좀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나대는 거지. 예. 그래놓고 깽이니 뭐니 와가지고 그렇게 깽스럽고 뭐하고 하면은 거기서 하든가 왜 와가지고 그리고 이 아시아계 미국인 이 갱들이 안 먹어준대. 진짜 의리도 좆도 없고 얘네들 자체 태생적으로 부모가 케어해주고 공부하라고 학구열도 좀 이렇게 해서 좀 미국에서 좀 성공하게 그러니까 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간 어떤 그냥 평범한 가족에서 자라난 그런 애들이라서 미국 사회 내에서 진짜 이 거칠게 자란 애들이랑은 잽이 안 된대. 그냥 이 야마나 이런 것들이 안 된대. 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먹어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건들면은 그 건든 거에 대한 보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 보복도 못하고 그런 편이래. 의리도 없고 그렇대. 아시아계 미국인 갱들이 그래서 안 먹어주는 거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애들 건들었어? 오케이 죽여줄게 해가지고 바로 뒷주머니에서 그냥 권총 꺼내갖고 막 쏴버리잖아. 죽여버리잖아 진짜로. 이제 그런 뭔가 갱스러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아시아계 미국인 이 갱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갱이니 뭐니 하면서 막 나대고 막 로스 같은 래퍼들 있잖아. 겁낼 필요가 1도 없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현지에서 입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 아시아계 아그미그 미국인들 미국 사회에서 이 기백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기인에 넘어가자. 광주에서 판매하는 크림순대 국밥. 사골 육수, 돼지뼈 사골 육수에다가 크림 넣어가지고 크리미하게 끓여낸 것 같은데, 쿰쿰함을 어떻게 잡았을까? 맛이 좀 궁금한데? 부추 들어가고 파 들어갔는데, 의외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은 잘 어울려, 마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느낌이 사골 육수에 크림 넣으면은 뭐 그렇게 안 어울릴 것 같진 않아. 오, 궁금하다, 이거. 너무 궁금한데? 먹어보고 싶다, 이거. 맛있어 보이네. 죽은 척 연기하는 주인을 보는 고양이. 뭐야, 이건. 클라이밍 유튜버 누님의 악력 수준. 오, 되게 이쁘다. 아니, 이렇게 이쁜 미녀가 클라이밍을 하네. 와, 이두보소? 전완근 쫙 갈라지는 거 졸라 멋있다. 오, 얼굴 되게 이쁜데? 초단님 이후로 이런 캐릭터 오랜만에 본다. 야. 와, 이걸 잡고 버틴다고? 손가락 힘이 미쳤다. 이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한테 꼬집히거나 그러면 살까 찢길 것 같은데, 느낌이. 사람 찢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 소나기 힘 졸라 세잖아. 아, 남친 있어? 아, 이거 남친이 찍어주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자.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얼굴은 왼쪽. 몸매는 오른쪽인데. 난 그냥 오른쪽. 예. 고추 이거 안 볼게요. 예. 네. 김민주. 이쁘네. 아, 이게 좀 역하다. 한강 작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이 채식주의자 이거를 대파리 해갖고 세상에 11만원에 판다고? 야, 너무 자친다 이거. 아니 나는 그것까진 역하진 않아.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후광 효과 때문에 나중에 오 진짜 이거 대단한 거야? 아 그래? 오 나 읽어봐야겠다. 어디서 구해? 이거는 솔직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야. 당연한 인간의 심리 그리고 이 국위 선양의 끝판왕이지거든 사실. 정말 권위가 높은 이건 나라의 어떤 품격 이 일 올라가는 거야. 품위가 여지껏 노벨 문학상이 없었기 때문에 건국 이래 처음이잖아. 인간으로서 최고의 인생 최고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상이 바로 노벨상이거든. 근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고 싶은 상을 한 사람들 심리는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 대파리 해가지고 11만 원에 첫 하는 거는 진짜 아 너무했다 이거는. 인천 사는 사람이네. 남동구 사시네. 이건 아니죠. 어? 이거 또 연수구 연수동? 왜 또 인천에서 또 이래? 이건 또 5만원에 파네. 채식주의자 한강 13,500원짜리 아 근데 이게 또 나름대로 수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초판이나 절판본은 조금 더 쳐준다고 하네. 약간의 그 희소성이 좀 있나 보다. 아이 그러면 뭐 채식주의자 초판 88세 소년이 온다 특별 한정판 초판 4세 작별하지 않는다 초판 4세 소년이 온다는 특별 한정판 양장분이에요. 세 개 책 모두 상태 이상 없고 깨끗합니다. 세트로 판매합니다. 40만원 이북으로 보면 안되냐 책을? 저 종이장을 침 묻혀갖고 MG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봐야 맛이 사나? 이북으로 보면 안 돼? 누워가지고 그냥 딸깍딸깍 해가지고
어.